살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마피아의 밤이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셔야 됩니다. 자, 죽은 시민은 바로 유나! 어? 유나! 유나? 유나가! 희철 선생님이라고! 어? 아, 자기가 죽여서 죽잖아요. 헷갈리네. 진짜 누구야? 유나가 지붕을 당해 마피아에게 밥 중에 사례를 당했습니다. 자!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어, 나였으면 좋겠다. 왜 갑자기 말이 많아지지, 재랭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게요. 자, 예능인데. 저는 강력하게 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요? 그래, 리아 같아, 리아. 그래, 리아 같아, 리아. 너 너무 팔랑귀야. 나 많이 한 게 없어. 리아가 지금 이 전체적인 판을 흔들고 있다는 어, 그리고 우리가 맞아. 끌려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마피아였었더라도 기억을 못 했을 거야. 아. 자기가 마피아였는지 아. 시민이었는지 기억을 못 그 정도야? 했을 거야. 내가 마피아 게임을 해본 적이 딱 멤버들이랑밖에 없는데 어? 한 번이 류진이었고 한 번이 채룡이었어. 근데 진짜 소름이 그냥 너무너무 무서웠어. 맞아. 사람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기억 안 느꼈어. 유나도 마피아 했었어. 그래, 하여튼 채룡, 니가 되게 잘했지, 마피아 게임을. 예. 난 마피아였던 적이 없는데 항상 못할 것 같으면서 제일 잘해요. 나는 여기서 또 한 명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상민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내가 아까부터. 아까 분명 장훈이를 공격하고 나서 찝을 때는 그 다음 죽일 나를 지목을 했어. 오! 장훈이야.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입지에 두 명이든 아형이든 어디든지가 아니야. 역시! 보안이 굉장히 예쁘게. 자, 우리 장훈이 사람 보고 주세요. 장훈이 보내라. 그래서 원한만 쌓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고. 내가 게임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상민한테 열받아 있어. 우리 기분이 상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있지에서 우리 류진이 지목이 됐잖아.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있지 멤버들은 아는 형님을 의심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세 명이 서로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무슨 얘기 근데? 그럼 이 세 명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지. 있지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지. 참고로 얘기하면 이상민은.